건축 드로잉에서 해칭 같은 거 가지런하게 잘 넣는다고 좋은 결과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 드로잉에서 해칭과 해칭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칭이란 여러 선의 다발로 명암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효과적으로 해칭으로 명암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냥 제멋대로 해칭을 넣는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개체의 형태에 따라 해칭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로 상황에 따라 보시는 것처럼 형태와 상관없는 해칭을 넣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해칭 넣는 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시선에 맞게 해칭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칭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평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한 형태에도 공간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빛을 받지 않는 밑면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둡게 칠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바닥에서 오는 반사광 때문에 밝아 보일 수도 있고 옆면이라고 해도 반사받는 주변 환경에 따라 밑면보다 어두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빛을 반사받을 상황이 아닌 구석진 곳이 제일 어둡습니다. 또 어둡게 강조해야 되는 곳이 아시다시피 그림자인데요. 그림자에는 반사광의 영향이 미미하여 빛을 직접 맞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어둡게 표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또 그림자가 생긴 환경에서는 빛이 한 방향에서만 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로 인한 어둠 과정에 주변에서 반사된 빛이 그림자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밝은 날 그림자는 그림자가 시작하는 구석진 부분 이외에는 하늘빛을 머금기 때문에 굉장히 푸르며 밝습니다. 보다시피 바닥으로부터 반사를 강조하여 빛을 어둡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밑면의 격자를 그려 형태를 강조하고 그 격자를 피해 중립적인 해칭을 넣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칭을 단순 명암 표현의 수단으로만 썼네요. 그림자는 빛을 받지 않는 면보다 어둡게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자는 형태와 상관없는 중립적인 명암 표현이기 때문에 해칭이 굳이 그림자를 받는 면의 형태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해칭을 넣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난해한데 형태와 공간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형태에 따라가는 해칭을, 형태와 상관없는 중립적인 명암 표현만을 강조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 형태와 상관없는 지평선에 수직 수평한 중립적인 해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아님 둘 다 적절히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는 가능하면 정확히 예측해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그림이 보기에도 좋습니다. 회의를 가늠할 수 있게끔 사람도 그려 넣어 봅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 봅시다. 형태를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투시선과 형태를 따라간 해칭을, 명암만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형태와 상관없는 중립적인 해칭을, 반사광이 확실히 있는 부분, 예를 들어 밑면 또는 그림자가 하늘빛을 머금고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밝게 해칭 표현해주기, 그림자나 반사광이 나타나기 힘든 부분, 구석진 곳은 확실하게 진하게 해칭 표현해주기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